안녕하세요, 여러분 곰니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가방은 미소 라탄백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도 적당해서 봄부터초가을까지잘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이고요. 음, 지금 보시면 제 미소 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소 실이 라피아시라고 종이실도 물론 예쁘지만 미소실은 약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통통하거든요 볼륨감이 있어서 어, 가방을 떴을 때 이제 모양도 잘 잡아주고 좀 힘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소실을 사용했고요 지금 이번에 곰니 티에서 자체 제작한 대형 라벨 이제 패키지에는 가격을 좀 할인해서 넣어드렸어요 이제 부담이 좀덜 하시라고 이제 넣어드려서 패키지로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사시는 것보다 고 이제 보시면 이 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들도 그런데 진한 색상이 더 빳빳한 편이거든요. 이제 염료가 조금 진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색상을 뜨실 때는 조금 더 다른 색상에 비해서 힘이 드시는데 더힘 있게 더 빳빳하게 이제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그레이 베이지하고 이제 핑크 색상이고 제일 부드러운 실이 저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감안하시고 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뜨기가 들어갔거든요. 이 사슬 밑으로 걸어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걸어뜨기로 가방을 만들어 보신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어 들어 볼게요. 사이즈가 저기 약 20... 25cm, 25cm 높이는 약 17cm, 17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너비 약 11.5cm, 그리고 길이는 약 21cm.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려 보고 이제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 손에 왼편에 있는 이제 재료들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재료고요제 손에 오른편에 있는 부재재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가고이신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이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패키지에는 미소실 다섯 볼이 들어가 있어요 바닐라삼으로 만든 자연섬유입니다 되어있고 저는 영상에서 703번 그레이 베이지 색 다섯 볼을 사용했어요. 저는, 어, 이 색상이 좀 이번 가방의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실 다섯 볼하고, 곰 니트에서 자체 제작한 대왕라벨, 대왕라벨이라고 붙였어요. 되게 크죠? 그래서, 엠보 가죽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러워요. 자, 대왕라벨 하나, 이렇게, 다섯 단추 하나, 그리고 가방 바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가위, 단수링 다섯 개, 그리고 돗바늘, 그리고 이제 다섯 단추 부착할 실과 바늘, 집에 있으신 거 쓰시면 되고요. 바늘은 7호 바늘 사용했습니다. 4mm. 자, 이제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손가락 사이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들어서 실 뒤로 보내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교차된 지점을 잡고 실을 걸어서 빼주면 매듭이 생겨요. 자, 사슬뜨기, 기본코 사슬뜨기 어, 1 6 개를 뜰 거예요. 자, 하나, 둘, 기본코는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좀 느슨하게 떠주셔야 이제 나중에 뜨시기 편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열 여섯 개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사슬 1 6개 뜨고 왔어요. 바닥 1단, 일단, 일단은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보면 여기 콧등 보이시죠? 지금 이게 콧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콧등에 바늘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콧등에 바늘을 집어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곳 이게 단스링으로 표시를 해주고 옆에 옆에 코 뚱으로 가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뜨고겠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개. 끝에 이제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한코 하나씩 썼을 때 짧은뜨기 열다섯 개 하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코에서는, 어, 그 짧은뜨기 세 번으로 해서 이 옆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반원 부분이 되는 거죠. 타원형 바닥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두가닥씩 잡아요. 두가닥씩 잡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잡으면 좀, 어, 구멍이 여기가 더 생기더라고요. 이제 짧은뜨기 세번 하는 곳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표시를 해줄게요. 반원이 되는 부분인데 시작 부분을 좀 헷갈리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단수링으로 표시를 짧은뜨기 한번한 한 다음에 해줬고요.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또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이제 마지막 곳에 짧은뜨기를 세번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두 가닥씩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놨습니다두 가닥 그리고 끝에 실은 안에 집어넣고 같이 떠줄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끝에 실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짧은뜨기 또 옆에 코 옆에 코로 가서 이렇게 잡아서 끝에 실 넣고 짧은뜨기 한세번 정도 하고 그냥 뒤로 돌아 이렇게 돌려 보낸 다음에 이제 그냥 짧은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끝에 실은 좀 여유 살짝 남겨준 다음에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이 안쪽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을 이쪽 뒤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뜨시는데 마지막 코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짧은뜨기 되어 있는 이 마지막과 앞 부분까지 한코 하나 짧은뜨기 뜨고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뜨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수링 표시되어 있죠. 이쪽에 머리 부분을 살게요 이게 짧은뜨기 하나 되어 있는 거고, 둘, 세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반원 부분이 됐어요. 이세개 옆으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넷 열네, 열네. 열네 개 뜨고 이제 오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쪽 마지막에서는 지금 짧은뜨기 하나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반대쪽에서 짧은뜨기 세개 했었죠? 그럼 여기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만 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두번두 번, 두 번. 그래서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바늘찔러 넣어서 실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빼뜨기 하실 때실 살짝 잡아당기시면 조금 더 예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2단.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 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단수링으로 표시. 이제 옆에 걸어가서도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한코에 하나씩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단수링 표시한 곳 앞부분까지 앞부분까지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15개 뜨셨을 거예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여기 끝에 하나 둘셋 짧은뜨기 했었죠 이 부분이 반원 부분인데 여기는 원형뜨기 공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첫 코에 코 늘림을 할 겁니다. 첫 코, 이제 두 번째 코도 코 늘림, 세 번째 코도 코 늘림. 이게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 여기는 여섯 코가 되겠죠. 첫 번째 코에 집어넣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단수링을 또 표시를 해줄게요. 그고 같은 곳에 찔러넣고, 짧은뜨기 한번더 해줘서 두 코로 늘려줍니다. 옆에 코로 가서도. 두코로 코를 늘려주시고 세번째도 써 실이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바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해주세요 자번 똑같은 곳을 찔러 넣고 두코로코 늘림 자 이제 코 늘림 반원 부분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머릿수, 머리를 세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하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코쭉 어, 이제 옆에 코는 한코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쭉떠 줍니다. 짧은뜨기를 쭉떠 주시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지금 여기 여섯 코 코늘림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코늘림 되어 있는 부분 옆으로 짧은뜨기 14개. 14개 하시면 딱 맞아요. 자. 짧은뜨기 코늘림 되어 있는 옆 부분으로 하나, 둘 하고 14개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코 놀림 되어 있는 부분, 옆으로 짧은뜨기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 열네. 이렇게 뜨고 왔어요. 이제 여기 반원 부분이죠. 이제 코 놀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우리가 두개 짧은뜨기 두번 하고 빼뜨기 연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한 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코코 놀림, 두 번째 코코 놀림 한 다음에 이제 빼뜨기 코에 어, 짧은뜨기 한 번하고 연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짧은뜨기 되어 있는 곳, 이 곳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한번한 한 다음에, 이제, 어,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요. 근데, 중요, 이제 여기서, 어, 포인트는 여기 짧은뜨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반원 부분은 여섯 코인데,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다섯 코를 지금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코늘림 한번 해주고 같은 곳에 찔러놓고 두코로 옆에 코도 고눌림 그리고 이제 빼뜨기 코에 떠서 연결을 해주셨는지 저같이 그냥 여기 짧은뜨기 하나 되어있는 곳곳새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단수링 그리고 단수링 핀자리에 찔러 넣어서 지금 실이 자 넣어서 빗뜨기로 연결. 그럼 지금 2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3단 사슬뜨기 하나라도 기둥코 세워주시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어그 기둥코 세우고 어디에 코를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코를 잡는지 하고 마지막 코를 어디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틀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 또 이제 집어넣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디자인 하신 분이 어느 자리에 첫 코를 뜨고 마지막 코를 어디까지 뜨시는지 그거 잘 보시면 조금 틀리실 확률이 좀 저, 저, 그 줄어들어요. 자, 또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하시는데 또 단수링 옆 표시되어 있는 곳 앞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게 3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 2단, 3단 3단 뜨고 있는데요 3단 원형뜨기 공식은 이제 코늘림 한 번이 어.. 한번 이제 다 이제 원형뜨기는 코늘림 한 번이 들어가는데 첫 코는 짧은뜨기 한번 해줄 거고 두 번째 코에서 코늘림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거를 세번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구간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번. 그래서 수링을 또 표시를 해주고, 이제 옆에 코, 두 번째 코에서는 코 늘림. 그서 같은 곳에 찔러 넣어서 두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했죠. 그리고 여기 두 코에 또한번 해주시고, 여기 또 이제 총 여섯 코니까 세번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뜨시면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이것까지 이제 뜨고, 자,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옆에 걸어가서, 코늘림 원형뜨기 공식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코 눌림. 쓰면, 이렇게 반원이 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부분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총9 코가 되겠죠. 머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옆에는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쭉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는데, 여기 보시면, 코본 쉬는 방법도 좀 아시면 좋은, 그죠? 그래서 여기 코늘림 되어 있죠? 한 코에 짧은뜨기가 두번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쭉 짧은뜨기 한 코씩 되어 있는 이 짧은뜨기 코늘림 되어 있는 곳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게 3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 2단, 3단. 3단 뜨고 있는데요. 3단 원형뜨기 공식은 이제 코늘림 한 번이, 어, 한번 이제 다원형뜨기는 이제 코늘림 한 번이 들어가는데 초코는 짧은뜨기 한번 해줄 거고, 두 번째 코에서 코늘림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세번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구간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번. 그래서, 수링을 또 표시를 해주고, 옆에 코, 두 번째 코에서는 코늘림 같은 곳에 찔러 넣어서 두 코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했죠. 그리고 여기 두 코에 또한번 해주시고, 여기 도 이제 총 여섯 코니까 세번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뜨시면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이것까지 이제 뜨고,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한 번, 옆에 코로 가서, 코늘림 원형 뜨기 공식은 정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제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코놀림 쓰면 이렇게 반원이 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부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총 9코가 되겠죠 머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자 옆에는 한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를 쭉 떠줍니다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는데, 여기 보시면, 코본 쉬는 방법도 좀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코 늘림 되어 있죠? 한 코에 짧은뜨기가 두번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쭉 짧은뜨기 한 코씩 되어 있는 이 짧은뜨기 코 늘림 되어 있는 곳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셨으면, 이코늘원형뜨기 공식으로 끝나는 곳 옆으로 짧은뜨기 14번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코는 또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는 코 늘림. 자,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째 코는 코 늘림. 그리고 첫 번째 코도 짧은뜨기 한 번. 이제 코 늘림이잖아요. 근데 반원 부분 항상 우리가 한 코가 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코만 더떠 주면 되는데 이제, 빼뜨기 코에 저는 하지 않고, 짧은뜨기, 초코에 있던 곳에 집어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1을 해준 다음에, 단수링. 지대에는 빼고, 바늘 찔러 넣어서, 실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이제, 1, 2, 3단이 끝난 거예요. 이제 4단. 사슬 뜨기 하나 이렇게 놓고 세워주고,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 단수링으로 표시. 고 짧은 뜨기, 이 단수링 앞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또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셨으면 짧은 뜨기 15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 이제 또어뜰 건데, 그, 1, 2, 3, 4단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4단 공식은 제가 코 놀림부터 할 거예요. 첫 코에 코 놀림 들어가고, 그리고 짧은 들이한 번, 한 번. 그래서 총 4코가 되는 거죠. 이게, 어, 4단이면, 그코 놀림까지 해서 4단, 4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5단은 5코가 되고, 6단은 6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코 놀림이 하나, 한번더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코 놀림 들어갑니다. 코 놀림. 들어갈 거지만 단수링으로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번 하고, 자, 되어 있으면 같은 곳에 또 찔러 넣고 짧은뜨기로 코늘림을 코를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코두 번째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번, 세 번째 코로 가서 짧은뜨기 또 한번. 그래서 둘 하나 하나. 이게 세번 반복된 거예요. 하나, 둘, 세번 반복될 거예요. 자, 더 이제 옆에 코로 더. 코늘림코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반복한 다음에 또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열는코늘림 부분 그러니까 반원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짧은 뜨기가 14번 되겠죠 이 부분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뜨고 왔거든요 반원 부분 뜨고 짧은뜨기 14번까지. 그러면 이제 또 반원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고 여기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하고 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코 늘림. 두코 같은 곳에 찔러 놓고 두 코로 늘려 주고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번. 또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번. 자. 둘 하나 하나. 옆에도 코눌림 짧은뜨기 두 번,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번, 또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한 번. 두번 반복했죠? 이제 세 번째, 코눌림 하나, 코림 둘, 코눌림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한코한상 떠졌기 때문에 둘 하나 하나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코에, 첫코에 뜨지 않고 바로 연결해줍니다. 을 자, 수림 빼고, 바늘 찔러 넣고,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1, 2, 3, 4. 4단까지 뜬 거예요. 이제 5단. 사슬뜨기도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고,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 자, 이런 걸 표시해주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 쭉이. 단수링 앞에까지 뜨시면 15개. 여기까지 또 뜨고겠습니다. 오 자, 지금 짧은뜨기 15개. 고,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거 빼고 이제 또 원형뜨기 공식. 짧은뜨기 한 번, 한 번, 한번 하고 코 늘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뜨기 여기는 두번 들어가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단수링으로 표시. 뒷배코로 가서 또 짧은뜨기 한 번. 뒷배코로 가서 또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한코 하나씩. 그리고 네 번째 코놀림.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이제 두 코로 코놀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반복했으니까 두번 해주고, 세번 해준 다음에 또 짧은뜨기 14개까지. 이 앞부분까지 반원 부분 앞부분까지 이제 또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뜨고 왔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 코로 가서 또 짧은뜨기 하나 또 옆에 코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제 네번째 코에서는 코늘림 자 이게 반복되는 구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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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그리고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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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코눌림자 마지막 자번지기 한번 또 옆에 코로 가서 한번 또 옆에 코로 가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코눌림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빼뜨기 있거나 이제 한코 되어 있는 곳에 바늘 찔러 넣고 자번지기 한번 해준 다음에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배트키로 연결 자, 지금 이제 6단을 뜹니다. 사슬뜨기도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고 바로 밑에 찔러넣어서 짧은뜨기 또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단수링 앞부분까지 이제 또 뜨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 15개 이제 6단은 아, 원형뜨기 부분을 좀헷갈려하시는데 어,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코늘림 어, 부분을 좀 바꿔줘야 돼요. 너무 뭐 가, 가장자리 가 쪽으로 밀어 넣으면 각이 이렇게 각이 지는데 이거를 좀더 둥글게 하기 위해서 코늘림 부분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육단은 중간에 코늘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첫째 코 짧은뜨기 한 번. 해서 단수로 표시해주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총 여섯 코 맞죠? 자, 첫 번째 코한 번, 두 번째 또 짧은뜨기 한 번, 하나 하나.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같은 코에 찔러 넣고 두 번. 그래서 세 번째 코에 코늘림이 들어가고 네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이제 다섯 번째 코 짧은 택시 한번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둘까지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두 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코늘림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한코한코코늘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코한코코늘림한코한코 한 코, 한코한 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총 6코가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했죠? 두 번, 세번 반복한 다음에 짧은뜨기 또 14번, 그리고 이제 또 원형뜨기 한 번, 두번 반복한 것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연결하는 것만 이제 저랑 하실게요.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뜨고 왔어요. 반복 구간은 두번 하고 한번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짧은 뜨기 15번 들어가는데 반원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쪽 반대쪽에서는 짧은 뜨기 14번 하고 반복 구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5번 하시면 안 돼요. 이쪽 부분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만 짧은 뜨기 15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원 부분이 한코 떠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 하나하나. 코 눌림 하나하나. 되셨으면 옆에 코도서 반복 구간을 떠줍니다 하나 하나 코 눌림으로 둘 그리고 옆에 코로서 하나 그리고 우리 가한 코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반복 구간 단수링 빼주시고 빼뜨기로 연결 자그리고또 짧은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또 짧은뜨기를 또이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앞부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또 짧은뜨기 15개 뜨고 왔어요 이제 반원 부분 여기 이제 바닥의 마지막 단수가 되겠습니다 7단 그래서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번 마지막 단이니까 표시 안 해줄게요. 짧은뜨기 한 번, 둘, 셋, 넷, 다섯. 한 코에 짧은뜨기를 다섯 번 해준 다음에 여섯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한번 되어 있고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번더 해줘서 코늘림 보시면 지금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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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서 옆에도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짧은뜨기를 한코 하나씩 해준 다음에 여섯 번째 코에 코늘림. 이렇게. 그래서 한번더 반복 구간을 떠준 다음에 짧은뜨기 14번, 그리고 반복 구간 두번까지 마지막은 저랑 이제 또 같이 하실게요. 이제 두번까지 여기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한번 반복할 부분 남았습니다.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한 번. 옆에 걸어 가서 또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번 한번 하나 둘셋넷 됐죠 짧은뜨기 한번더 해주고 이제 코놀림인데 우리는 여기 한 코를 했기 때문에 등곳에 질러주고 짧은뜨기 단수리 빼서 찔러넣고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1 2 3 4 5 6 7단까지 뜬거예요 바닥은 7단까지 뜰거고요 이제 바닥 다 떴으니 이제 가방 옆면 들어갈게요 이제 무늬 때문에 제가 옆으로 빼뜨기로 유동을 해줄거예요 그래서 상태에서 6칸이고 옆에 부분에 바늘 집어넣어서 한번 그 옆에코 가서 한번더 해서 빼뜨기를 두번 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코로 가서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약간 코가 좀 뭉툭한데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떴어요. 그 빼뜨기 코는 지금 뜨지 않고 단수링 표시된 곳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제 짧은뜨기 70코가 맞게 떠졌는지 숫자를 한번 세어 보세요. 자. 빼뜨기로 연결. 이제 일단 일단 한 거예요. 이제 2 단은 이제 편물을 2 단부터는 돌려가면서 이제 뜰 거예요. 꽂는 자리, 바늘 처음 시작하는 자리하고 마지막까지 뜨는 자리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운 다음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편물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코에 뜨지 않고 이 코에 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반대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빼뜨기 코거든요. 그래서 바늘 넣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나중에 이제 빼뜨기 연결하는 자리 어디까지 뜨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코로 가서도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떠 주시는데 지금 이, 어, 이 정도까지 제가 뜨고 올게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제가 또 뜨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편물을 돌려가면서 뜨실 때첫 코하고 마지막 코가 헷갈리시거든요 우리가 첫코뜰때 빼뜨기 원래 그전 그니까 그 단에서 썼던 빼뜨기는 뜨지 않고 그 다음 코에서 떴어요 반대편에서 봤으면 여기 첫 코가 여기였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떠줄 거예요. 자, 저번 대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마지막 코는 여기 실 걸쳐져 있는 이 부분까지 뜨게 됩니다. 자, 단수림 빼고, 이런 곳에 살짝 잡아당겨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제 다음 단. 사슬뜨기도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바다 7단까지죠. 1, 2. 2단까지 뜨고 3단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코는 초코를 뜨지 않고 여기. 이제 두편물 돌리기 전에 여기가 우리가 빼뜨기 코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에 뜰 거예요. 자. 짧은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주고, 이렇게 단수령으로 표시를 해주고, 또 짧은뜨기 쭉한 코에 하나씩 뜬 다음에, 이 코까지 제가 뜨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3단도 이렇게 뜨고 왔어요. 짧은뜨기. 자, 여기 걸쳐져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4단 5단은 무늬를 뜨는 거거든요. 이제 4단 5단은 계속 반복할 텐데 이제 걸어뜨기가 이제 들어가요. 어, 일단 4단은 걸어뜨기 가안 들어가는데 무늬 뜰때 걸어뜨기는 좀느슨하게떠 주시면 좋아요.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운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 짧은뜨기를 패뜨이코에 안 하고 구에 이거는 이제 계속 같아요. 편물을 계속 돌리기, 돌려서 뜨기 때문에 자, 단순히 표시하고 코 옆에 코로 가서 도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번두번한 상태에서 사슬뜨기 세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래는 두 코를 건너뛰어줘요. 하나, 두개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세번 해줘요. 자, 이렇게 반복이에요. 사슬뜨기 세번 주고, 두꺼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세 개. 이거를 쭉 반복해서 뜨시는데, 이제 이 부위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쭉한 바퀴 뜨고 왔어요. 사슬뜨기, 에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세 개까지 이렇게 뜬 상태에서 코가 이렇게 남아 계셔야 돼요. 그서 걸쳐져 있는 코 옆으로 두 개, 두코 건너뛰어서 이 걸쳐져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번 해준 다음에, 단수리 빼고, 단수리 뺀 곳에, 바늘 집어넣어서 빼뜨기랑 연결. 자,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로 이렇게 놓고 세워준 다음에, 편물도 이렇게 돌려줘요 이제 5단을 뜹니다. 문이 뜰때 4단, 5단 반복하셔서 뜨면 되, 돼요. 지금 여기 걸어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잘 봐주세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빼뜨기 했던 곳에 뜨지 않고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 이렇게 바늘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걸어뜨기 할때 느슨하게 떠주셔야지 가방 모양이 예뻐져요. 안 그러면 이제 오그라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한인들은번 감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사슬 뒤쪽으로. 또 어디에 걸어줄 거냐? 보시면 우리 짧은뜨기 대형이 있던 이 라인 있죠. 이거 옆에. 그러니까 이 경계선으로 보자면 이 코에 걸어줄 거예요. 자면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네, 뜨실때이 사슬 뜬 거를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더 편해요.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 또 걸어서 한번더 사슬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그 옆코로 가서 지금 여기에 걸어뜨기 한 거거든요. 네, 이 옆코에 가서 걸어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실을 빼시기 걸어서 빼시기 편하려면 사슬 뜨기했던 곳을 이렇게 뒤쪽 아래쪽으로 젖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두번 해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했었죠? 아,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했던 거첫 번째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 이두 번째 라인은 또앞 걸어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한코 했던 곳, 한 코를 건너 뛰어서 옆 코에. 지금 한글 긴뜨기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걸어줄 거예요. 밑에서는 걸어뜨기 되어 있고, 한코 건너 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걸어서 빼서 한길 긴뜨기. 앞 걸어 한길 긴뜨기.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에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 네, 이거의 반복이에요. 걸어서, 넣은 다음에, 한 코, 걸어뜨기, 한코 건너뛰어서 이쪽에 걸었는데, 이렇게 걸어요. 네, 어, 이렇게 너무 보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젖혀주세요.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사슬뜨기 되어 있는 거, 이거 젖혀주시면, 이렇게 코를 빼기가 더 쉽습니다. 한번 빼주고 두번 빼주고 또한번 옆에 코로 그래서 쳐 주시고 한번 빼주고 두번 빼주고 그리고 짧은뜨기 세개 되어 있는 거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냥 앞걸어뜨기 한코 건너뛰어서 자.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쭉 반복해서 뜨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지금 무늬가 지금 다 떠졌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빼뜨기 하기 전에 부분 지금 이 사슬 뒤로 앞걸어뜨기를 안쪽으로 두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죠. 짧은뜨기 이쪽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 앞걸어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어뜨기 되어 있는 거한코띄고이 부위에 앞 걸어뜨기를 걸어뜨기 할 때는 좀 느슨하게 자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로 연결 단수링에 걸었던 곳 빼고 빼뜨기로 생각을 해 줍니다. 이는 4단 5단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어, 그 7단에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제 어디에 걸었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6단, 7단 보여 드릴게요. 사슬뜨기 하나로 이렇게 세워 신 다음에 또반물 이렇게 돌려서 빼뜨기 있고 지나쳐서 짧은뜨기 단수링으로 표시.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두번한 다음에 이제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두코 건너뛰어서 세 번째 짧은뜨기 세 번을 해주고 이제 반복이에요. 이거 반복. 서 6단을 쭉한 바퀴 또 이제 여기 마지막 코 뜨기 앞부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또 뜨고 왔어요. 4단 하고 같죠자 이렇게 두코 건너뛰어서 걸쳐주는 코에 짧은뜨기, 그고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코빼에서 연결. 근데 이제 7단, 7단이 뜨는 방법은 같은데 바늘을 거는 데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편물을 돌려줍니다. 돌려서, 편물 돌린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 라인 안 뜨고 옆에 짧은 뜨기 단수링으로 표시해주고요. 이제 어, 아래에서는 그 처음 걸어뜨기 해야 될 자리를 이제, 어, 유심히 봐야 됐다면 여기는 그냥 이제 걸어뜨기 한 곳에만 계속 걸어뜨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슬 뒤쪽으로 계속 떠야 되기 때문에 바늘 집어넣는 곳을 잘 봐주세요. 걸어서 사슬 뒤로 가고 이초 사슬 뒤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젖혀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빼낼 거라서. 자. 이렇게 사슬 뒤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사슬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걸어, 한길긴뜨기. 자, 이제 그냥, 자세히 이렇게 뭐, 뒤쪽으로안 보여드리면, 저쪽 아래쪽에 걸어져 있는, 이렇게, 사슬뜨기 라인 두 개를 지나쳐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짧은뜨기. 공이 제 여기도 앞걸어뜨기 되어 있는 곳. 이제 바늘을 이렇게 걸어서 앞걸어뜨기. 앞걸어뜨기 할 때는 느슨하게. 자. 이렇게 되면 뭐지? 무늬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짧은뜨기 한번 해 주시고. 그어서 사슬 하나 들어가고, 저 사슬도, 그서 이렇게 지금 걸어뜨기 되어 있는 곳 이걸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다음에 이길뜨기 그래서 뜨기 보시면 들쳐보면 얘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슬 하나 내려 보내고. 보내고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29단까지 29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29단까지 이제 뜨고 왔어요 이제 빼뜨기 실0은 미리 잘랐고요 가위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자 걸어뜨기 되어있는데서 예,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단수링 빼고,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 그래서 실은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돗바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늘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 코에 여기 아니고, 자, 여기다 넣습니다. 실이 나온 이 고리에 한 가닥만, 한 가닥만 잡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안 보이는 쪽까지 이제 넣어줘요. 이렇게 한번더 걸쳐서 하면 더 짱짱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한 가닥씩 잡아서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라주기 제가 지금 단수링으로 지금 표시해놨죠 여기에 이제 손잡이를 달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 가로지르는 무늬를 세워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29단까지 뜨셨으면 이제 13개가 지금 나오셔야 되고요. 제가 빼뜨기로 바닥에서 두코 옮겼었죠. 그 이유는 이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요. 예 똑바로 뜨셨다면 이쪽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라인이 가장자리에요. 자, 이 라인이 중앙으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무늬가 앞뒤가 이제 똑바르게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중, 이, 이 라인이 중앙 문이에요이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 손잡이를 달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보시면 무늬가 이쪽에서 하나, 둘, 하나, 둘돼 있죠. 그러면 이라인에 손잡이를 중심으로 맞춰 달 거기 때문에 걸어뜨기 되어 있는 부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쪽도 표시를 해줍니다. 걸어뜨기 되어 있는 라인에. 그리고 이제 가방 본체는 다 떴어요. 가방 본체는 다 떠서 입혀놓으시고, 이제 손잡이 뜰 거예요. 손잡이. 손잡이는 이렇게 또 실을 손가락 사이에 이제 걸어주고요. 실을 뒤로 보내서 매듭을 만들어준 다음에, 사슬뜨기 45개. 하나, 둘, 셋. 사슬뜨기 45개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45개 지금 뜨고 왔어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주고요. 비틀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콧등에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단수링으로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네. 표시를 해줬고요. 네. 너, 여기서 사슬뜨기 두 개를 해줘요. 사슬뜨기 두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 떴던 곳에 같은 곳에 넣고 또 짧은뜨기. 사슬뜨기 두개 부분이 이제 어, 모서리 부분이 될 거예요. 가방 끝 마지막 끝에 머리. 그래서 어, 짧은뜨기 같은 곳에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옆에 콧등으로, 옆에 코에 콧등으로 가서 짧은뜨기. 이제 쭉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래서 끝에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콧등에 짧은뜨기 하나씩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쭉한 코에 하나씩 뜨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이렇게 두 가닥을 잡아요. 바을 잡아서 짧은뜨기 한번해 주고 사슬뜨기 두 번. 다음에 또 같은 곳에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뜨기 또두 개. 또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 번.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코로 가서 옆에 코로 두 가닥씩 잡아서 끝에 실은 한두세코 정도 같이 안에 넣어주고 떠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옆에 코로 가서도 짧은뜨기. 모양 보시면 여기가 겉에 부분이 될 거고 이쪽이 안에가 될 거라서 끝에 실을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실은 이렇게 잘라 줄게요. 이렇게 끝에 실 잘라주고 쭉 짧은뜨기를 뜨시는데 여기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쭉 뜨고 지금 왔고요. 마지막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번 뜨고 사슬뜨기 두 개.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빼뜨기로 연결. 자, 그러면 손잡이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2단까지 뜰 거예요. 자, 빼뜨기. 그서또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고 세워 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 예, 짧은뜨기 한번더 하고 모서리 부분 아, 여기 사슬뜨기 두개 했었죠. 여기가 모서리 부분인데 사슬뜨기 안쪽 구멍으로 맞아요. 큰 구멍으로 그래서 짧은뜨기 한번 다음에 사슬뜨기 두개그고 같은 곳에 사슬뜨기 큰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한번 넣고 옆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제첫 코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또 이제 여기.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또쭉한 코에 하나씩 뜨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코에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 사슬뜨기 두 개,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짧은, 사슬뜨기 두 개는 이렇게 이쪽에 구멍 좀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되어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한번 더, 그리고 모서리 사슬뜨기 두개 되어 있는 이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뜨기 두 번. 또이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에 짧은뜨기 우리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한번 되어 있는 곳에 머리에도 넣고 짧은뜨기 한번 넣고 모서리 사슬뜨기 되어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래서 이쪽은 지금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를 한 거예요. 고 사슬뜨기 두 개. 고또 고에 넣고 짧은뜨기 한 번. 고. 다음에 저코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떠 주세요. 그리고 어저 지금 이제 매듭이 나왔는데이 매듭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 볼에 세 개까지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저는 살짝 풀고 이 매듭을 조금 더 이제 어, 영상에도 있어요. 매듭 묶는 방법. 조금 덜 보이게 매듭이 좀 작게끔 그렇게 다시 묶어서 또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셨으면 쭉또이 마지막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쭉 떴고요. 지금 매듭 부분 다시 묶어서 여기 매듭 아까보단 작아졌죠. 그래서, 어, 가방 본체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쪽보다는 이 매듭을 안쪽에 가게끔 이렇게 떠주셔야 깔끔하고 예뻐집니다. 가방이.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고또 짧은뜨기 한번 되어있는 곳 해주고 모서리 부분 사슬뜨기 두개 되어있는 곳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뜨기 두개 그리고 또 모서리 부분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준 다음에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 빼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요 실이 한가닥이 펴지네요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실 이렇게 빼주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서 자, 가방 본체 했었죠? 우리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고 우리 나와있는 부분에 한 가닥 잡아서 한 가닥 잡아서 안쪽으로 살짝 잡아당겨주고 안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여기 가방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아주 예쁘게 안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또 잘라 주기. 자. 이제 여기를 끝은 이렇게 이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저는 이제 단수림 표시 안 하고 했는데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사슬뜨기 두개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번째 단서링으로 지표시를 해줄겁니다 자, 여덟번째 그리고 이쪽 모서리 부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번째 여덟번째 옆에 아홉번째 이렇게 바늘을 꽂아뒀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할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도 사슬뜨기 두개 되어있고, 둘, 레 여섯, 여덟 개 하고, 아홉 번째부터 지금 연결해놨어요. 자, 상태에서 실을, 실을 60cm 이상 여튼 여유 있게 더 잡으셔도 돼요. 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닐 거라서. 자, 이렇 다음에,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니까 아홉 번째가 되니까 단순히 옆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셨으면 남긴 실은 이제 오른쪽에 긴 실은 보내놓고 뜰 실을 손에 잡아서 옆에 코로 이동을 해요. 옆에 코 이렇게 한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하실 때 어, 너무 잡아당기시면 또 이제 모양이 안 예쁘지겠죠. 힘을 좀잘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데 그 연습을 좀 하셔 떠 봐야 돼요. 많이. 자또 빼뜨기.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이제 단순히 연기 빼고,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사슬 두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표시를 해줄게요. 자, 네 번째, 아홉 번째. 이 코까지 떠야 되겠죠. 그래서, 여덟 번째 앞부분. 여기 아홉 번째 되는 코까지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쭉 빼뜨기. 왔어요. 지금 단수링 옆에까지 빼뜨기로. 다음에 실을 여유 있게 한 50cm 이상 껴두고. 자, 카메라 좋네요 자, 이렇게 실을 빼줍니다. 자른 다음에. 자, 이거를 두 개, 지금 하나 만들었죠? 손잡이두 개니까 한개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손잡이를 반대편은 달았고, 이쪽은 지금 한 하나만 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편 단거 보여드릴게요. 이 단수링 표시된 곳에 중심부가 딱 맞게끔 이 중심부가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심부가 딱 맞게끔 지금 연결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만 하면 되는데요. 자 돗바늘에 또 실을 넣어주고.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끝났죠.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우리 뜨기던곳 바늘 넣고, 이렇게 고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세번 정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지금 우리 모서리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섯,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코 사이 이쪽에서 바늘이 나오게끔 할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안쪽으로 바늘을 빠져나오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할게요 자 손잡이를 다르실 때는 지금 우리 빼뜨기 했던 곳 가지런히 나온 곳이 바깥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쪽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바깥쪽 빼뜨기가 이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빼뜨기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곳이 보이는 쪽에, 그리고 빼뜨기 쪽은 안쪽에 가게, 이렇게 부착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여기가 이제 중심부잖아요. 중심부에 맞게. 이렇게.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일치하게. 자, 지금 우리가 실을 빼놓은, 상태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하나 가로질러 가는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자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 잡은 상태에서 이 라인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닥을 잡아요. 한 가닥을 잡아서 이쪽도 한 가닥을 그래서 감침질 해주는 거예요. 네. 어, 반대 방향으로 됐네요. 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실이 안쪽이라서 좀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그래도 좀 예쁘게 달아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중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근데 여기 한 번, 한 대는 한번더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힘을 좀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더 지나가서 조금 짱짱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가닥씩 이 가방 바깥쪽으로는 실이 안 나오게 안쪽에 한 가닥씩 잡아서 이쪽 한 가닥 잡아서 이렇게 감침질을 조금 한코 하나씩 쭉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 라인까지 감침질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 라인까지 지금 한 바퀴 쭉 감침질하고 왔거든요. 그럼 한번 마지막 했던 곳에 한번더 해서 짱짱하게 이 상태에서 실을 안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그냥 상태에서 찔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 라인 있죠 중앙 라인 단순히 표시되어 있는데, 곳에서 이 가닥을 하나 잡고, 이 가닥을 하나 잡아요. 자, 그래서, 한번더 손잡이로 잡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더 짱짱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짧은뜨기.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있는 짧은뜨기 사이로, 이렇게, 실을 보내줍니다. 끝 라인에 또 나와서 이제 이두 가닥 잡았던 것을 또 지나서 이렇게 짱짱하게 부착을 한두세번 정도 해주시면 손잡이 모양이 훨씬 예쁘게. 부착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마무리. 마무리. 그래서, 한번더 걸러서, 한 가닥 거쳐서, 또한 가닥을 겹쳐서, 안쪽으로 쭉 빼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방 바깥쪽으로 실이 안 나오게. 써 잘라주기. 이제 가방 본체는 완성이 됐어요. 자, 가방 문체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중앙 라인에 잘 맞았는지 한번 이제 봐, 봐주시고. 자, 이제 자석 단추하고 라벨 달아볼게요. 자석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지금, 어, 여기 빼뜨기 라인이 살짝 여기 티가 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뒷면이고, 뒷면은 두께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자석 단추를 달아줬고, 앞면은 얇은 쪽 자석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 뒤에는 이렇게 달아줬고요. 이라인 보이시죠? 이라인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앙 딱 맞고, 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 달아주기 때문에 이제 쓰기 쉽기도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실을 바늘에 끼워서 이제 집에 계시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실 바늘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퀼트 실을 주로 사용해요. 한 10년 넘게 전에 배웠던 이제 퀼트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실이 되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제 위쪽부터 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매듭 안 짓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끝에 한두번 정도 지금 한번두번 정도 하면 매듭 지은 것만큼 좀 짱짱하거든요. 퀼트 실은. 근데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매듭 지어서 다르시면 되고요. 그때 무늬가 있어서 이런 건참 달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달아줄 거라서. 음, 한 번, 두 번. 실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저랑 같은 퀼트 실을 쓰신 분들은 한두번 정도만. 두번 하신 다음에, 옆에, 꼬매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이렇게, 또 놓고한번두번 번.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도 됐으면 아래쪽 아래쪽 다실 때딱 이렇게 우리 어, 하다 보면 이렇게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꾸매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라툭 나와 있는 이 라인 있죠. 여기다 꾸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이동을 할때 이쪽 라인에 아래쪽 라인에 편물이 어, 이렇게 손을 대면 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정해 주고 이렇게 꾸며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원하고또실안 보이게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해주고 여기서도 제가 한두번 정도 같은 자리를 이렇게 걸쳐서 실 조금 걸쳐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럼 조금 탄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고. 매우, 매듭 지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르시면 여기 끝에 실이 나와서 안,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매듭 지은 바로 옆에 바늘로. 이거 매듭이거든요. 잘안 보이시죠? 이게 매듭인데 매듭 옆에 또 바늘 넣어서 반대쪽으로 쭉 내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끝에 실도 안 보이고 깔끔해요. 이렇게 서 바짝 잘라줍니다. 자 이제 자수 단추 달았어요. 이제 라벨 라벨 달아볼게요. 라벨은 어느 위치에 달 거냐면요. 지금 손잡이 보시면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우리 여기가 중앙이에요. 보시면 이게 무늬가 있을 때는 이래서 편해요. 중앙에 라벨이 가게 이렇게 할 건데요. 보시면 가로지르는 무늬가 하나 둘세 번째 라인 그리고 위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일 번째하고 세 번째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거예요. 뭐고 그냥 일반 돗바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구멍을 이거 제작하면서 좀 크게 뚫었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꾸며줄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실을 편하신 방법 하시면 돼요. 아, 어, 매듭지어 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이제 꺼내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네, 한 가닥. 하시면 안 빠져나오죠. 그래서, 빼낸 다음에, 위치 다시 한번 봐주고, 한 번만 해도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안 보이는 쪽으로, 안쪽으로 실을 넣어줄 거예요. 라벨에 가려지는 부위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실을 달아줄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끝에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 한더 안쪽으로 이 실도 보기 싫다 하신 분들은 안쪽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다는 게 버릇이 돼서 그것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같은 실을 쓰니까 자 위치 맞나? 또 한번 확인을 주시고꾸며줍니다 아래쪽으로 가다니까 아래쪽으로 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위치 한번 다시. 어? 이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래쪽은 세 번째 라인. 왜? 부착을 해줄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니까 이 밑에까지. 그래서 끝에 부착을 해줄 부위에 코 위치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실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잡아서 자, 맞죠? 그리고 또 안쪽으로 이동. 라벨로 라벨을 가려지는 부위 가려진 부위 쪽으로. 세 번째 라인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또 이제 부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상태에서 여기 한번더 짱하게 되게끔. 한 다음에 구멍에 넣고. 자. 오. 네, 이거, 라벨 다는 방법은, 그냥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꼭, 제가 다는 방법대로 안 하셔도 되고,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저도 괜찮습니다. 예쁘게만 달면 되죠. <laughs> 자. 이 어, 게 예. 안보, 잘 안보이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안쪽에서 매듭 지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기서 매듭을 지어주고 한 보이는 쪽으로도 실을 빼서. 잘라주기. 끝에 실이 잘안 보이게 안쪽에서 커팅. 자, 이제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특이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니티였습니다